핫한 코너죠. 네, 노르가즈 휴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노회찬 오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를 가셔가지고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내놓으라고. 자, 저희가 다시 내놓습니다. 차장급이죠. 예. 차장의 문자가 이제 몇 가지 공개됐는데 대단합니다. 보셨죠? 예. 대단합니다. 거기 보면은 국정원과도 주고받은 게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청와대 인사들, 뭐 검찰 인사,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 민정수석 인사,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한참 난리 났잖아요. 네. 네,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뭐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원 번호 보내면서 우리 수원 번호를 구체적으로 보내면서 자식 좀 뽑아달라거나 아니면 자녀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 보내달라거나. 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거. 그 언론사가 왜 그걸 물어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대단해요. 야, 우리가 흔히 하던 말로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실체 일부가 뭐 검찰총장 인사도 검찰총장이 직접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자식이 어디 어디로 가도록 도와달라.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밤에 대통령이었죠. 지금 보면 낮에도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자들 중에 혹시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문자는 없어요? 예, 그 저는 특히 뭐 다른 또도 다 문제지만은 언론사에서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청탁을 하고 그것을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거는 네. 사익을 취한 대가를 갖다가 공론의 장을 왜곡시켜서 갚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언론으로서는 배신이죠. 배신이죠. 독자에 대한 배신이죠. 독자에 대한 배신이고 그 문자들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존경한다, 뭐 별거 없으시냐, 늘 감사한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완전히 거의 그 용어가 예. 그 언어가 지나간 시대, 우린 지나간 줄 알았던 시대, 예. 봉건 시대의 용어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그 봉건 시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본처 얘기하고 처비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언론사 한 간부가 별거 없으신지요.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뭐 그 길거리에서 한 푼 줍쇼. 예, 길거리에서 뭐 아니면 한 푼 그냥 줍쇼. 예. 아빠 500원만 하는 아빠 그 500원만 5세 미만 아이들의 어떤 5세 미만 그런 칭얼거림 같은 거죠. 지금 뭐 초빙 교수로 소일하고 있는데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다이렉트합니까? 사회이사 자리 한 부탁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에 관련된 겁니다. 삼성전자 어떤 부분에 지원했는데 이름은 뭐고 수원부는 뭐며 어디 어디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는데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사장님이 하회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오니 거의 뭐 임금님에 대한 상소 올릴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요.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서까지 폐를 끼쳐드린데 내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만약에 들어줬다면 아마 그 다음 그 답변 문자가 아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문자를 언론사 간부들이 보낸 겁니다. 예. 그중에 일부가 드러난 것이고 이 문자들은 저 대단합니다. 읽다 보면 제가 몇 개만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거든요. 삼성에 관해서는 구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유 뭐 구원 없습니다. 저는. 구원 없습니까? 예. 제가 삼성을 구원한 적도 없고 삼성 저를 구원한 적도 없어요. 삼성 관련해서 녹취록 그 공개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셨죠. 사실은 삼성의 뭐랄까요? 도전한 거죠. 예. 예. 삼성에 직접 도전한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잃으셨죠. 예.
저는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재판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낸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삼성은 삼성 일가는 이병철 창업주부터 그 다음에 이건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그 온갖 세습으로 일관했는데 경영권만 이렇게 탈법 불법으로 세습한 것이 아니고 이 범죄 행위도 세습을 했어요. 거의 불법 정치 자금을 모아서 준다거나 이번에도 사실은 그것이 뇌물 형태를 띄었지만 그 속성과 본질상 일종의 불법 정치 자금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세습되어 오는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법정의 선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항상 구속된 적이 없어요. 예, 구속된 적이 없고 손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희 회장이 구속되었었더라면 예. 그 아들은 구속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겠죠. 알았기 때문에. 이병철 구속되었으면 이건희 구속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재용이 이렇게 재판받고 뭐 12년씩 되는 구형을 받는 이 상황은 한 번도 법원이 제대로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충성하는 신하들 예. 지금 이 문자 받은 사람들이 왜 문자 받았느냐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미전실 차장이 뭡니까? 그러나 다른 데서 볼 때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룹 부회장이거든 그 사람이야말로 예, 그렇죠. 2인자라 말이죠. 예. 2인자 3인자들이니까 이렇게 저런 그 목불일견에 눈으로 눈 뜨고 못 볼 그런 어떤 이 그 문자를 보낸 건데 이걸 갖다가 과거에 보면 이 사람들이 2인자 3인자들이 과거에 세풍 사건 때 보면은 김인주 총무 담당 네. 이사 이 사람이 전부 다 내가 다 한 일이다 뒤집었죠. 다 뒤집었었죠. 다 뒤집었었죠. 예. 예. 그다음에 삼성 비자금 때 예.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예, 다 내가 있다. 부회장이. 아니 그 네 돈 아니지 않냐. 그래 예. 맞다.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데 개인 돈을 내가 끄집어내요. 100억 이상 끄집어내가지고 불법 정치 자금을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전 거슬러 올라와서 소위 이제 승계 작업의 첫 번째였던 에버랜드 사장들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당시 똑같은 논리였어요. 에버랜드가 했던 게 결국은 그 회사를 아들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데 그걸 아버지 몰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이건희 회장도 몰래 아들한테 줬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계열사 사장들도 처벌받는데 예. 여기는 그냥 이학수만 처벌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희한한 일종의 순장인데 순장이라는 게 다 묻어 주인이 죽으면은 다 묻어버리잖아요. 예. 살아있는 신하까지. 근데 살아있는 신하만 묻고 주인을 빼버리는 거야. 순장이죠. 예. 주인 빼고 빠진 순종. 주인 빠진 순장.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예,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이번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손방망이식 판결 그리고 우려됩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그 거짓 진술을 갖다 받아들이면은 삼성의 이 비운과 비극을 연장시키는 거고 국가적 재앙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단 넘어가고 다음은 또 다음에 막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삼성 불패 신화를 깨는 것. 네. 저는 적폐 청산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 해주네요. 목소리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휴가 가서 나이트라이프를 세게 즐기신 거 아닙니까? 노래방을 너무 많이 가신다든가. 아, 목소리. 노래방. 제가 휴가를 네. 사실 어디 가려고 뭐 비행기, 호텔. 렌트카까지 다 예약을 했는데 네. 제 아내와 오래간만에 한번 가려고 제가 아내와 휴가 간 게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남해에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휴가 간 거. 그게 평생 처음이시라고요? 평생 처음은 아니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 처음이죠. 네, 네. 처음인데 작년에 그냥 1박하고 호출당해가지고 그냥 휴가 끝내고 불려왔어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가지 말고 가서 뭐 뻔한 건데 네. 좀 뭐 음식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데 구경하고 그다음에 쉬는 건데 네. 그 그렇게 뭐 썩 끌리지도 않고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네. 그냥 굶자. 그게 뭡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도 아니고 굶자는 뭡니까? 근데 집에서 안 움직이고 네.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한번 네. 정향 휴가를 보내자.
디톡스를 하자, 몸을. 아, 뭐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같이 이렇게 단식을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어제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휴가를, 목소리가 돌아오는 중입니다. 휴가를 고행을 하셨네. 아, 이게 요구 조건 없이 단식했습니다. 아니, 그럼 요구 조건 없이. 아니, 그러면 부인이 그 동의하던가요? 아, 흔쾌히 동의를 해서 제천호. 아, 이상한 부부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시간이 났는데 휴가를. 물과 소금을 먹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비가 굉장히 절약됐더라고요. 일주일간 물과 소금만 먹고 단식을 하셨다고요? 예. 7kg. 7kg 빠졌었어요? 이야. 만족하시고. 아주 누구다? 기분이 좋아요. 본인만 만족하시는 건 아니고요? 돈 굳었다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 흰죽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간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런 걸 이제. 맛있는지. 간장의 재발견, 뭐 이런 거죠. 저희가 다음 주 오시면 고기를 보충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이 지금 잠기신 거구나. 네,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단식을 일주일, 단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단식을 일주일 하면 목이 잠깁니까? 아니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 경우에 지금 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상한 휴가를 보내시고 돌아오시도록 하죠. 아주 이상한 부부예요. 저희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아, 그래. 자, 삼성 이야기 또 중요한데 안 계시는 동안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채 3개월이 되기 전에 대선 후보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출마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했어요. 일부에서 나오라고. 네. 굳이. 그 케이스하고 완전히 다른 당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근데 피선거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나올 수 네. 자격은 있는 것이고 또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혼자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비분관계하는 그런 네.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나의 미래보다 당의 미래를 걱정한 거라고. 아, 예, 뭐 그거야 뭐 정치인의 표현으로는. 예.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공감이라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거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까. 특히 뭐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라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내가 지금 보통 심정이 아니다. 비장한 감정. 예, 비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1980년에 예. 그 전두환 육군 소장이 예. 5.18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잡은 후에 자기가 예.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저기 이 그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녹두장군 전봉준 예. 생가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념관도 만들고 그 처음에는 의아했죠. 예. 그리고 전봉준 장군 후손들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관계가 멀면 멀었지.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봉준 장군이잖아요. 예. 자기는 전두환 장군이잖아요. 전시 가진 어떤 장군이라는 데서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제너럴 존. 예. 공통점.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예, 예. 이번에도 보면 뭐 똑같은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안씨로서. 그렇죠. 안 의사잖아, 둘 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친근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예를 들면 그 생가보고 전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째서 예. 어떤 사람들은 생가보고 날 자격이 있느냐라고 대묻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공감을 일으키는 데는 어려운데 왜 이런 무리가 자꾸 따르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새정치라는 게 그 이 예. 점점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무리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 당이 소멸할 것을 걱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할까 봐 걱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보이겠죠. 네. 그렇게 보이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극중주의 이것도 굉장히 많이
구설수에 올랐던 표현이에요. 걱정 중이가 뭐냐. 그게 논리적 모순 아니냐. 그렇죠. 이 중도에도 극단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로 안 통하니까 더 세게 한번 나가보자. 극중주의. 예. 근데 이게 일종의 새 정치가 새 포장 정치. 포장만 바꾸는 정치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예. 당대표는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51% 정도가 되겠죠. 아,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죠? 예, 거의 뭐 백중세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못 된다면 그거가 오히려 굉장히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글쎄요. 뭐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제 말은. 아, 본인에게. 본인에게.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 탈당은 안 이루어지겠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이제 전문가. 그런데 이 당 자체가 예. 제가 뭐 다른 당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이 2017년에 그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용 정당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유지되려면 선거용 정당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이념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다만 그 분리되는 타임의 문제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분리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그런 어떤,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파생되어 온 정당이고, 또 대선이라는 일회용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포말 정당이거든요. 포말 정당? 예. 그래서 파생정당, 포말 정당의 그 이 귀결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뭐 한국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많기 예. 때문에 그 지속적인 정당으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안철수 개만 남고 뭐 호남 개도 혹은 비안철수 개는 따로 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가능성이 과거의 전례를 보자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우리 과거의 경험 속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사라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합병되기도 하고. 댓글 공작 안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 공작에서도 뭐 3,500명이다. 정확하게는 3,500 아이디라고 해요. 30개 팀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고 돈을 썼고 그 규모는 지금 밝혀진 건 빙산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확인된 건 처음이잖아요. 예. 이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정원한테 오랫동안 당회에 오신 분으로서. 예, 이번에야말로 이 국내 정치에 일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직적 이제 환골탈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지금 국정원 그 이 개혁 발전위원회가 일단은 1차로 적폐청산을 예. 우선하고 동시에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방지할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시스템화하는 작업까지는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시를 한 사람이나 혹은 뭐 중간 간부 정도는 분명히 처벌을 당할 텐데 처벌될 텐데 뭐 수위가 문제지 실제 실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뭐 주동하지 않고 예. 그걸 주도하거나 주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뭐 한 달에 3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민간인들 말고 제 말은 국정원 직원들 중에도 직접 저는 직원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걸 거역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보복당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자기 생계 수단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네.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휘권 없는 네.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면을 전제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국정원이 뭐 아까 뭐 직원 아닌 사람들까지 그도 많이 연루되긴 했는데 과거에 그 중앙정보부 시절에 예. 한창 우리나라 군사 독재가 이제 극성을 떨었을 경우에는 때는 국정원 망원 있죠. 예. 국정원에서 이제 망원이라고 부르는데 뭐 망원경 할 때 망원.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심어놓은 이제 일종의 국정원의 첩자들이죠. 정보원들. 예. 정보원들이 다 한 20만 명까지도 이르렀어요. 20만 명이요? 예, 20만 명까지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과거 뭐 동독이라거나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보는 예들이죠. 예.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 상당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있겠죠, 당연히. 예. 하던 패턴인데.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그 사이버 활동, 예. SNS를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는 부대가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것만 해도 아까 3천이라고 그랬지만 30개라고 하면 한 팀이 뭐 최소 인원이 2명이라 그러는데 예. 60명 이상이 되는 거고 그와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는 뭐 대대변경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어제분가요? 그 제보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직접 수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범위로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에 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단은 예, 말단의 그렇죠. 경우에는 예. 제의권이 없는 이 댓글 사건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까요?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거는 차 안 갈아타고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차 안 갈아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공세다. 대통령이 뭐 댓글 다는 걸 알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걸 대통령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모르게 지시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무관한 걸로 되겠죠. 그러나 네. 보고를 받았다거나 사후에라도 이걸 보고 저는 보고 안 됐을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본인의 최측근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었고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심리전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일을 갖다가 이것도 다시 승격해가지고 심리정보국으로다가 네. 만들어서. 이런 거 보충했고. 그러면 이 일 자체가 그 국장. 이 일을 책임자가 제가 볼 때는 위에 차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원세훈 원장에게 직보했을 거고 예. 원세훈 원장은 다시 이 독대 관계에 있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독대 관계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추정이죠.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인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큰일을 벌었겠는가 또는 국정원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큰일을 벌었겠는가 아니 원세훈 원장이 무슨 성인도 아니고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하고 싶었겠죠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요즘 뭐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 머리로 그 국군 대장을 몰아내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을 몰아서 이렇게 국정 운영에 간다 혹은 뭐 반대 진영을 쳐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뭐 여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여론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구나. 그거는 분명히 시인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박찬주 그 육군 대장 같은 경우, 네. 그러면 박찬주 부부가 한 일을 홍준표 대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스냐 노냐 네. 이걸 국민에게 밝혀야 됩니다. 예스냐 노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은 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 그 적폐청산 TF를 두고 과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는 과정에서 파헤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진정으로 혁신을 하려면 혁신위원회 산하에 자유한국당 적폐청산위원 그 TF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거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사건 과정에서 새누리당 과거에 새누리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조사해야 된다 스스로 조사해서 밝혀야지 이걸 오히려 옹호하고 은폐하는 일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혁신을 하지 않는 거죠 말로는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이 뭡니까 피부를 벗기듯이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각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뼈를 깎는 각오로다가 임한다는데 지금 뼈를 깎고 있습니까 살도 안 드러내고 있어요. 뭐 때도 안 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때도 안 밀고 있어. 때를 안 밀고 때를 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반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정도의. 검찰개혁 이제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검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와서
검찰이 잘못했다, 과거에 대해 잘못했다는 건 처음이에요, 검찰 총장이. 아, 처음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도 대법원은 잘못했다 해놓고 말만 하고 조사는 안 했어요. 당시에 국정원은 잘못했다고 조사까지는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 검찰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말이라도 했다. 말이라도 했다. 다만 이제 이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만 강기훈 뉴스 대필이라거나 인혁대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뭐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지난 10년간 가까운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몇 십 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정치화한다. 굉장히 재밌는 비판입니다. 사과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화한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좀 언어 선택이 이게 정치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또 이걸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럼 모기를 모기가 보이면 잡아야지 모기가 아까 문제에 대한 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무슨 보복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모기한테 좀 미안한 감이 생기네. 자, 순식간에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노를 가지면 한 5분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20분이 지났는데. 저희 코너 제일 긴 게 20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2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한 주 건너뛰고 오신 김에 정의당에 최근 이런 일이 있으니 정의당 이런 일을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런 거 없으십니까? 간만에 나오신 김에 정의당 자랑 좀 하시고 계시죠. 혹은 호소, 읍소 내지는 뭐. 아, 예. 아니 뭐 정의당은 뭐 남산에서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 대표 체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 예. 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새 대표 대표도 그렇고 또 대변인도 새로 또 이렇게 예. 우리 최석 대변이라고 젊은 또 남성이죠. 그래서 우리 또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변인으로서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가장 큰 격려는 사실은 지지입니다. 아직 그렇죠.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 지지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조금만 좀 높여주셔가지고 저 적폐 정당들보다는 예. 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지를 부탁드려 저희들이 그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예. 또 저희들이야말로 좀 뼈도 깎으면서 깨끗이 뼈도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많습니다. 저희들 통뼈입니다. 통뼈입니다. 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예, 사흘까지 빼시고 일주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연명하시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십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